서로 손잡고. 어, 어. 늘 같은 자세만 허락받았던 지금까지의 생활에서 벗어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자세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고. 어, 주시옵고. 아멘. 이렇게 기도하자고. 부부가 함께 연인이 함께 듣는 방송 오늘 뜨거운 밤 오뜨밤 시작합니다. 네, 자 오늘은 지연 씨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의상이 뭐, 야 크롭에다가 이 뭐라 그래야 돼 이거를 이렇게 가슴만 감싸고 있는 튜브탑. 아, 튜브탑에다가 네, 목에다가 또 장미를 하나 달고 오셨어요. 장미 초코 네. 유행이죠 지금? 아 네. 유행이에요? 네, 장미 네. 초코 유행이에요. 아 그래요? 유행이에요? 둘이 거 아니에요, 둘이 거? 주고 갈게요. 네, 우리 둘이 가면 잘 어울리겠네요. 네. 네. 왜 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너무 휑해가지고. 네. 포인트로. 너무 영적했죠. 영적이 보다 예쁘다. 네, 아 예. 동료끼리 또 어색해지는 순간이 좀 찾아오네요. 네. 아, 참, 진짜. 예. 진짜 예, 예쁘기도 하면서 이해가 안 되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드네요. 예. 아니, 지금 이 옷도 유행인 거예요? 아니, 이거는 그냥 입은 거고, 요거. 이 정도면 네네. 거의 그냥 브레이저만 입은 것 같은데. 아니, 이러고 우리... 길을 다니시는 거죠? 아, 네. 그럼 뭐 길 안 다니겠어요? 어? 아니 갑자기 우리 여성 팬들한테 좀 죄송하네요. 우리 남자 출연자도 뭘 좀 꺼내놔 봐. 꺼내놔. 우리도 브라이탑 같은 거 하고 가. 브라이탑 같은 거. 거기만 아슬하게. 좋지. 언더북처럼. 죄송한데 저희는 뭐 해드릴 게 없네요. 나도 뭐 좀 마음 같아서 뭐 좀 내드리고 싶은데 네. 드릴 게 없네. 네, 드릴 게 없네요. 저희는 그냥 저기 오랄로 써주겠습니다. 그냥 다. 오랄로 입으로다가 터는 걸로다가 만족시켜드릴게요. 그 이상은 저희가 너무 무리네요. 예. 누구 하나 식스팩도 없고 예. 다들 원팩이라. 아, 아니 근데 이거 곧 나올 것 같은데요. 살이 나와요? 많이 빠지셔가지고. 아, 저 뭐 희미하게 형태는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아주 희미하게 복근 터 정도 이렇게 있어요. 오, 네. 오, 여기, 오, 여기 좀 딱딱해. 네. 오, 우와. 예? 우와, 오. 아, 뭘 또 만져.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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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복근 운동을 잘 안 하는데 네.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20대 때 기침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이고, 그래서 아 진짜 그래서 복근이 뭐... 생겼어요. 아 진짜로 그래서 기침 복근 기복근이라고 친구들이 엄청 놀렸어. 진짜로 아니, 기침할 때 복근이 힘이 엄청 들어가요. 그치. 네. 네. 내가 막 옛날 어릴 때 그 담배도 많이 피우려 가지고 기침하다가 막 토도하고 그랬거든요. 기관지가 안 좋아가지고 네. 기침 세게서 갈비 부러지는 분들 계시죠. 갈비가 부러져요? 네. 진짜? 그건 이제 누나 남배 분들은 이제 골다공증 같은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어르신들은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 네. 미셸 누나는 머리를 안 감았대요. 아 그래요? 지금 이틀 됐대. 이틀. 아 왜 굳이 그걸 또 밝혀요? 괜히 말했어. 뭐 안 누나가 밝혔으니까 알 거 아니야. 누나 말로 왜 밝혀? 머리 왜 안 감는 거야? 누가 물어봤? 지연이가 물어봤나?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뭐 중요하지 않고요. 네. 어쨌든 뭐 아니 여자분들은 머리가 길어가지고 한번 감으면 그 말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긴 맞아요. 하더라고. 네. 아니 저는 늦게 일어나가지고 지금 9시 반인데 저녁. 조용히 하라고. 못 감을 이유가 없잖아. 아니 뭐 진짜 냄새 한번 맡고 가요. 아 진짜 싫어요. 네. 학교 다닐 때 여자애들이 이제 머리 안 감고 와가지고 네. 화장실에서 앞머리만 감고 막 그랬거든요. 아 네. 떡지니까. 아 앞머리도 안 감은 것 같은데요. 모자 쓰고 보니까. 네. 아니 뭐 이 연배 되면 뭐 세상만사 귀찮을 수 있죠. 예. 아니 근데 이 하얀 모자를 쓰면 여름마다 그거 생각 안 나요? 뭐? 옛날에 우리 청백전 아니 운동회 할 때 뭐 말을 이렇게 돌려요. 뭐 재밌는 걸로 돌리든가. 아니 뭐 그 뜬금없이 갑자기 청백전 얘기야. 운동회 할 때마다 모자 썼었어요. 네. 파란색 하얀색 이렇게 맞아요. 돌려 쓰는 모자 그런 거 썼었어요? 썼었어. 나는 그 모자가 그게... 여름에 하얀 거 쓸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 얘기 왜 하는 거냐고. 아 오늘 쓰면서 그 생각이 났어. 생각난 거 다 얘기하는데 여기가 갑자기 그 얘기 그게 이렇게 뒤집으면 파란색 뒤집으면 흰색 뭐 이런 거였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로요 일본에서 우정 결혼이 유행한다는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우정 결혼이 뭐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친구 같은 그런 사이인데 결혼을 하는 거예요. 잠자리는 안 가죠. 오픈 메리지처럼 각자의 연애도
인정해줘. 맞아요. 아, 연애도 인정해줘요? 연애 인정해줘요. 연인은 인정해줘. 근데 혼인관계만 나랑 유지하는 거야. 오히려 친구 같으니까 그냥 그 친구 관계를 평생 가자 이거지. 인생의 동반자는 필요한데 그게 꼭 연인이어야 될 필요는 없다 이거지. 친구가 어차피 결혼하면 나중에 다 섹스리스트 된다는데 우리는 아예 처음부터 섹스는 없어도 된다. 그럼 약간 진짜 동성으로 뭐 형진이랑 나랑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같이 사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각자 연애하고?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도장은 찍는 거예요? 한 대잖아 그죠? 법적으로는 혼인관계를 가져가는 거죠 그럼 그냥 진짜 찐친 찐친 그런 근데 어차피 부부가 오래되면 친구가 된다고 하잖아요 섹스도 특이하다. 이제 없어지고 어차피 그럴 거 우리 너무 전통적인 방식에 얽매이지 말고 사랑이 아닌 우정에 기반해서 결혼관계, 혼인관계를 이어나가자 이런 게 유행이라고 합니다 뭐 유행이라 봐야 뭐 얼마나 많겠냐마는 이런 있으니까. 형태도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중요하네. 것들은 보면 일본이 좀 빨라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계약 같은 걸 하고 뭐 이제 집안일 뭐뭐 하겠다 서로 그리고 뭐 의무도 서로 계약을 통해서 이렇게 난 이거 할 테니까 넌 이 정도는 해줘라 계약하고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형태 아 근데 이제 그냥 인간관계를 맺어진 친구들은 뭐 언제든 또 시절 인연이라 그래서 뭐 친했다가 또 안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근데 약간은 법적인 관계로 친구를 영속적으로 가져가는 거지 좀 이해가 안 가네 만약 예를 들어서 나는 애인이 있는데 얘는 없어 근데 얘가 말년에 이제 아파 근데 얘를 보살피고 싶을까? 애인 보러 나가고 싶지? 그동안 함께 산 우정 이런 걸로 연애인 연애들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책임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구나 그 결혼이 주는 안정감 같은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하는 것 같아요. 구속은 싫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가 상처를 받았을 때 그래도 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안정감이 좀 있지 않을까. 근데 또 애인은 또 따로 있을 수도 있고. 그건 합의만 하면 가능하대요. 둘이서. 네. 희한하다. 아니 민기 씨는 지금 사랑이에요, 우정이에요. 우리는 뭐 우정도 얕은 우정이죠. 아 사랑은 뭐 얘기할 계제도 안 되고 얕은 우정이긴 우정. 우정인데 아주 얕은 우정 의리가 별로 없는 우정 봐야 되지 네. 근데 이제 법적으로 혼인관계가 되어 있고 자녀가 있으니까 맞아요 그거에 대한 책임을 다 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는 거잖아요 있죠 아, 그러니까 어차피 저렇게 될 거 그래. 그럼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을 한다 뭐 민기 씨 부부를 예로 들어서 그렇긴 한데 네, 사랑이었던 시절이 있겠지 또 지금도 사랑일 거고 근데 형태가 달라진 아니, 이런 사랑이겠죠 이런 것도 있네요 아기를 갖기로 했다면 인공수정 등을 통해 자녀를 가질 수도 있다 처음에 시작은 이렇게 했는데 또 살다 보니 그래도 예만한 사람 없다 좋아져. 하면서 또 이제 사랑으로 바뀔 수도 있는 거고 오히려 진짜 열려있는 결혼이 지는 거지 특이하다 진짜 만약에 지현 씨는 남자가 동의가 된다 그러면 이런 결혼 할 수 있어요? 아니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어요 그냥 좋으면 동거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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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법적으로 엮이면 나중에 좀 골치 아플 것 같거든요. 아 진짜요? 네. 뭐 나눠야 될 재산이 많아요? 그쪽이 많아. 그럼. 야씨. 그럼 어떻게든 엮을 거 아니야. 복잡하다. 계약을 잘 해야겠네. 형진 씨는 어때요? 결혼 생활을 좀 해보니까 이런 시작의 결혼 어떨 것 같아요? 저도 반대인데요 이런 거는. 그래요? 네, 저는. 저는 아직까지는 사랑인 것 같아요. 아니 원래도 형진 씨는 좀 보수적인 또 사고를 하시니까. 아내는 원할 수도 있어, 네 아내는. 어떻게 알아? 원할 네. 수도 있지. 자, 그럼 한번 해봤던 사람의 의견 들어봅시다. 현조 씨는. 저도 아 굳이? 굳이 그리고 뭐. 네. 아 근데 이게 그냥 같이 오빠랑 언니 말대로 동거를 하면은 그냥 되는 거지. 굳이 막 법적으로 나중에 이제 헤어질 때도 이것도 얼마나 힘든데. 맞아. 재산도 나눠야 되고. 맞아. 근데 약간 느슨한 연대보다는 좀 더 확실한 연대를 원할 수 있는 거지. 왜냐면 평생 함께 할 동반자는 필요한데 그게 사랑이 기반이 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우정으로 가는 결혼. 근데 사랑을 엄청 사랑해서도 결혼을 해서 이혼을 하는 판인데. 네. 우정이 더 강할까요? 아니,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전제로 묶이면 사랑은 한 사람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통적인 애정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네네. 이 사람한테 이 지켜야 될 의무나 책임 같은 것들이 많잖아. 근데 그런 거는 좀 이제 해방될 수 있는 거지. 이게 진짜 특이한 경우가 생길 것 같아. 결혼을 했는데 짝사랑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아. 결혼했는데 삼각관계가 어느 순간 생기고. 나는 마음이 좀 바뀌었어. 맞아. 근데 얘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해. 혼자 막 마음 졸이면서 이게 뭐냐고 이게. 맞아. 근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이게 일본이 젊은이들이 요즘에 어려워서 그렇다고 들었었어요. 우리나라처럼 좀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경제력 때문에 좀 그랬다고 들었거든요. 결혼하면 여러 가지 법적으로 혜택을 많이 받으니까 혜택 때문에
혜택 받아야지 그럼. 근데 이제 뭐 사랑을 전제로 한 결혼은 너무 신경 쓸 것도 많고 정서적으로 소모되는 것도 많으니 네. 결혼은 하되 우리가 서로 얽매이진 말자. 그래. 협업할 건 하고. 뭐. 이것도 또 다른 세태인 것 같아요. 재밌네. 세상이 변하면서. 저는 지금 이 전통적인 결혼 방식이라는 것도 인류 전체 역사로 봤을 때 굉장히 짧은 순간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저는 언제든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바뀔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했던 게 계약으로 가자. 아예 그치. 갱신제로 가자. 그래서 양쪽 다 합의하면. 합의하면 뭐 처음에는 3년 만에 한번 갱신하고 그 다음 계약은 5년짜리 해서 애 생기면 또 어떻게 또 몇 년 연장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 계를 가면 원래 또 야구 선수들도 계약 시즌 돌아오면 또 열심히 하거든요. 하지. 야, 근데 그 계약 오. 다시 맺는 날 되게 떨리겠다. 뭐 다시 이어가려면 마주 보세요 하고 한 명은 돌아서고 한 명은 안 돌아서고 이런 식. 새로운 직업이 생겼지. 그런 걸 조율해 주는. 저도 이런 상상 한번 해본 적은 있거든요. 네. 만약에 내가 지금 와이프랑 요 갱신 기간이 오면 다시 살까 말까. 되게 행복했어요 상상하면. 아, 거기까지만 들을까요? 네. 민기 씨 내일 갱신이야. 내일 갱신이야. 솔직하게 내일 갱신이야. 그럼 연장합니까 아니면은 이게 그러면 다시 몇 년 후에 또 다시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 한번 파기하고 난 다음에 다시 살다 보니까 그 아니 그래도 구간이 명강이다 해서 재계약하자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일단은 그럼 저는 좀 다른 분 한번 만나. 당장 상대가 없어도요? 당장 일단 만나고 와볼게요. 누나는 재계약 내일 재계약이야. 저도 이제 이왕 뭐 한번 살았는데 갱신하지 않는다. 진짜 이렇게 까놓고 얘기하면은 아마. 이렇게 계약 잠시 파기할 사람들 많을걸. 맞아. 그리고 그게 있을 것 같아. 만약에 그런 거 있잖아. 쟤랑 밀당 같은 거 하는 거야. 나는 괜찮다는데 쟤가 나를 컷하면 그래. 어떡하지? 그런 거. 그러면 긴장감이 생기면서 부부 사이에 텐션이 생기면 또 다시 사랑이 타오를 수도 있다니까. 연분협상처럼. 타오르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안 해봤잖아요 현진 씨도. 근데 그런 건 있어요. 약간 권태기가 당연히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랑 다시 좀 한번 연애해보고 싶다 하다가도 이게 또 반복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 또 해갖고 다시 이렇게 만들기도 그래, 사실 귀찮은 맞아.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의외로 저는 재계약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재계약이? 오히려 이혼율 줄고 익숙해짐. 오히려 이혼율은 진짜 줄겠지. 재계약만 안 하면 되니까. 저는 뭐 이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런 얘기를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 난 아직 결혼도 안 했으면서 근데 나도 만약에 그렇게 결혼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낮아진다 그러면 한번 해볼 것 같아. 어차피 아니면 3년 뒤에 재계약 안 하면 되잖아. 아 맞네. 어차피 형은 우린 콘텐츠 뽑을 겸 형이 국내 1호로 우정결혼을 해봐요. 아 그래요? 네. 요즘 이제 강아지 입양해가지고 계속 콘텐츠 좀 뽑고 있으니까 쟤도 이제 다 뽑히면 이제 그때는 진짜 결혼밖에 없어. 내가 결혼 빼고 콘텐츠 만들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진짜 네, 부부 콘텐츠 하나 해야지. 모든 게 결혼밖에 없어. 이제 결혼만큼 피해가려고 다른 콘텐츠로 했던 건데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습니다. 국내 1호 우정결혼 추천. 이제 진짜 컨텐츠 만들 거 없으면 저 할 겁니다. 진짜. 그럼 상대는 어떻게 해요? 상대하고도 네? 다 합의하고? 아, 그래 지금 어떻게 하겠어.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다길래 한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얘기겠네요. 네. 이렇게 맞아요. 결혼해서 혼인 관계가 되면 이제 나라에서 워낙 요즘 젊은이들 결혼도 안 하고 출산 안 하니까 결혼만 해도 뭐 보금자리 대출 그래가지고 대출도 이자 거의 없게끔 없이? 해가지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막 이런 것들 혜택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네. 그래서 일본은 요즘에 대학생들이 빨리 결혼을 해서 애를 낳고 부모님들이 키워주신대요. 그리고 또 일하고 네, 빨리빨리 젊은 부모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옛날에 그 무슨 3% 그 경제 아니 한 1년 전에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경제 하시는 분이 나와가지고 말했어요. 일본 그렇다고 경제가 아니, 그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네. 드네. 알겠습니다. 이게 나 하나 건사하기도 힘든데 결혼해서 가정을 책임지고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책임지고 이게 너무 아, 진짜 쉬운 일 부담되는 일이긴 해요. 요즘 보면
현준 씨도 어렸을 때 낳지 않았으면 지금 만약에 낳아야 된다 그러면 생각이 많아질 걸. 그랬을 것 같아요. 어. 진짜 멋모를 때 결혼하고 멋모를 때 애 둘 연년생을 따닥 나가지고 빨리 키워서 네. 그래서 버틸 수 있었던 거지. 지금이면은 막 애를 잘. 현준은 없었다 쳐도 또 금방 꼬셔가지고 애가 짜고 그래야 할 것 같은데. 현준에게 의미 없는 단어가 의지라는 것이야. 남성에 대한 남성에 대한 그런 것 같아. 사랑에 있어서의 본인의 의지. 나 반나절만에 꼬실 것 같은데. 현주야, 우리 닮은 아들 반나절이 뭐야? 이거 무너집니다. 사랑한 사이란 전제하에 난 아이 낳는 거 지금 나이도 있고 무리야. 나 안 낳을 거야. 바로 누나 말 누나 표현대로 벌립니다. 바로. 열어줍니다. 자궁문 바로 열어줍니다. 또 잘 나요 또. 잘 나. 현저도 숭숭숭 잘 나. 힘 빡 치면 낫죠. 진짜 내 결혼 안 했어도 너는 진짜. 뭐 결혼 안 했어도 뭐 어떻게 뭐? 근데. 아니 뭐. 쓱 지나갈 줄 알고 한 말인데. 아 이거 넘어가줘야지 그럼. 네. 알겠습니다. 자 오프닝 토크에서 마무리하고요. 광고 갔다가 첫 번째 사연으로 가도록 할게요. 강원도 치악산 자락에서 친환경 고구마를 재배하는 더 착한 농장이 달콤한 고구마로 만든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입니다. 아이들을 위한 간식으로 시작해서 방부제미 화학첨가물 넣지 않고 친환경 호박고구마만을 100%로 구웠습니다. 검색창에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검색하고 조정치 고구마 스마트 스토어에서 주문하실 수 있고요. 배송 메시지에 M장기획에서 듣고 주문이라고 작성하면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60g 한 봉지를 더 보내주는 특별 이벤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자,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저희가 뭐 누누이 말씀드렸죠. 맛은 정말 끝판대장입니다. 더 이상 뭐 설명이 필요 없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먹고 맛없다고 얘기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자, 그리고 고구마는 뭐 또 워낙 건간식이고 운동할 때도 많이 드시는 음식이니까 자, 여러분 식사 대용으로도 좋고요. 아이들 간식으로도 좋고요. 자, 그리고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친환경적이고 건강한 음식이다. 자,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맛있는 간식 맛있는 다이어트 음식 찾으시는 분들은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정치 군고구마 말랭이였습니다. 술 마시고 함께하는 좋은 친구 술겜. 끊을 수 없는 술 숙취라도 없애고 싶다면 술자리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품 음주 전에 음주 중에 음주 후에 한 번씩 먹으면 숙취 없는 상쾌한 아침 맞이할 수 있습니다. 화학원료 0% 천연재료 100%로 만들어서 내가 먹어도 좋고 선물하기에도 안성맞춤인 술겜은 검색창에 영한네이처 혹은 EJ몰에서 검색하거나 주문전화 031-323-2559에서 주문 가능합니다. 최근 유사품을 만들어 유통 중인 업체가 있으니 오리지널 제품 꼭 확인해 주세요. 네. 역시나 또 좋은 제품 잘 나가는 제품들은 유사품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맞습니다. 자, 요거 유사품도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껴다가 비싸게 파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조심해서 영한네이처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가격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효과는 정말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약간 술자리에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좀 이걸 안 먹잖아요. 네. 금방 막 졸리고 하품하고 맞아요. 사실은 이 만난 사람한테도 예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술겜 먹어야 돼요. 저 부산 갔을 때는 진짜 잘 마셨는데 네. 어제 오랜만에 또 술 한잔 하는데 술겜을 깜빡하고 안 먹었더니 네. 와 너무 졸리더라고. 우리 진짜 숙취 때문에 술을 못 마시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저는 그래갖고 장원이가 평생 술 못 마시는 줄 알았는데 이 술겜 먹으면서부터는 술이 진짜 맛있게 마실 수 있어요. 편하게. 다음날 누나 좀 잘생긴 남자 있으면 잘 먹는다는 소문 있던데. 그래요? 누구 있었지? 잘생긴 남자 누가 있었지? 민기야 너랑 마셨니? 전 누나랑 안 먹습니다. 자 여러분 영한네이처의 술겜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부타코사놀이 1일 섭취량 기준 최고 함량인 40mg이나 포함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 아연, 마카, 그 다음에 아르기닌, 타우린까지 모두 함유돼 남성에게 완전체인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목넘김이 부드럽고 소화를 편하게 하는 식물성 캡슐로 만들어졌고요. 휴대도 간편하고 위생을 위해 개별 포장으로 제작됐습니다. 남성이라면 모든 분들께 메가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 시니케어를 검색하셔서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시니케어 제품 벌써 3개 먹고 있어요. 비오틴 먹고요. 그리고 메가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 먹고 관절에 좋은 것도 있거든요. 시니케어에서 나오는 거. 왜냐면 제가 무릎이 좀 안 좋아가지고 그거 3개 먹고 있는데 진짜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진짜 좋긴 좋아요. 언제 느껴지냐면 먹을 때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안 먹으면 내가 오늘 왜 이렇게 피곤하지? 그럼 이거 안 먹고 나온 날. 네. 맞아요. 댓글에도 이 간증해 주신 분들이 꽤 계십니다. 맞아요. 너무 좋다고 또 댓글 남기신 분 계시더라고요. 좋아요. 확실합니다. 사이드 이펙트 끝내줍니다라고 댓글 남기더라고요. 네. 진짜로 진짜로. 네, 확실합니다. 시네케어라는 브랜드 자체가 이 건강 제품을 만드는데 진짜 정성을 다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살을 빼서 그런가 아니면 달리기를 하면서 혈액 순환이 좋아서 그런가 평상시. 그렇죠. 또 좀 커진 것 같은. 평상시엔 거의 경남구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제가? 아 이제 좀 나오는구나 세상으로. 크기가. 살이 우리가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살이 빠져서 확인할 수 없네. 약간 이스터 석상처럼 머리만 나와 있다가 땅을 파니까 그 밑에 이제 몸통이 다 나온 건가? 그런 걸. 그럼 나 도대체 얼마나 살이? 형 근데 살 진짜 많이 빠졌어요. 아니. 달라요 이게 어머. 나와 이렇게 거울에 비친 모습을 봤을 때 그치 덜렁 나와 있어 그치 아무래도 좀 파묻혀 있다가 딱 나오면 커 보이지 진짜 꽤 덜렁 나와 있어 이제 시니케어가 그럼 아직도 청정구역이에요? 응? 계속 청정구역이에요? 아 그럼요 깨끗하죠 내 손만 타고 있지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니케어 감사드립니다 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시니케어 메가 액티브 스트렝스 포뮬레이션 포맨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쪼떼꿀 네 안녕하세요 올해 33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연애까지 포함하면 거의 7년 정도 됐네요 지금 남편이랑은 대학 시절 만난 제 첫사랑이에요 첫 남자랑 처음 연애하고 결혼까지 골인한 거죠 남편이랑은 정말 성격도 취미도 잘 맞아서 같이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를 정도로 재밌어요 그야말로 제 가장 친한 친구 같은 존재죠 다만 한 가지 부부에게 있어 무시할 수 없는 그것 속궁합은 좀 아쉬운 편입니다 저는 그냥 제가 전민기님처럼 소성욕자겠거니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 날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 하나가 좋은 걸 하나 공유받았다면서 동영상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무심코 다운받아본 그 영상은 야동이었죠 K6교걸로서 여중, 여고, 루트에 대학교도 여초학과에 남편은 교회 청년 모임 통해서 만난 사람 야동을 접할 기회도 생각도 못하고 살았던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저에게 있어서 남자 경험은 남편이 유일했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데이터베이스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저에게 그 야동은 마치 성경처럼 깨달음을 선사했죠. 왜 내가 만족할 수 없었는지, 남편의 그것이 얼마나 작고 소중했던 건지 말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가뜩이나 관심 없던 부부관계에 더 관심이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야동을 보며 혼자 위로하는 게 더 만족스러울 정도였죠. 최근엔 장난감들도 찾아보고 있을 정도입니다. 남편에겐 티 안 내려 최대한 노력하는데 티가 안 날 리 없어요. 눈빛만 봐도 다 아는 사이라 조만간 솔직하게 대화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원래 데이터가 없을 때는 남편이 작은지 잘하는지 못하는지 그냥 그치. 이게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 우연히 접한 야동을 통해서 아, 내 남편은 되게 작은 거였고. 아, 근데 야동에서 본 크기로 네, 그 재단하면 안 되긴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워낙 크기 차이가 좀 심했나 보지. 그래도. 야동도 처음 만났을 땐 진짜 신세계고 어쩌다 보면 진짜 많이 흥분되는데 그냥 본 김에 그냥 끝장을 보세요. 보다 보면 이게 나는 야동이 주는 그러니까. 그 도파민은 한계가 그치, 한계가 있지. 네. 질릴 때까지 한번 봐라. 그럼 결국엔 또 사람 살결을 찾아가게 돼 있거든. 꾸준히 보다 보면은 사람이 소중한 걸 깨달으니까. 남편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20년 이상을 봤어요. 안 끊어줘. 우리가 20년 이상을 봤다고요. 와, 어떻게 끊는 거야 이거? 최소 20살 때부터 봤을 거 아니야. 그러네. 그래서 오래 보려고 취향을 자꾸 바꿔가면서. 전민기 씨에게 와닿지가 않은 게 우리만 해도 벌써 20년을 질리지 않고 보고 있는데. 아, 그러네. 말하고 보니까 나도 거짓말을 했네. 이분이 데이터베이스가 너무 없어서 야동을 보고 또 그거를 또 기준점을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 남편께 뭐 워낙 자꾸 소중하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네. 그게 또 너무 기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안한데 잘 설득이 안 되시죠? 자기도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거 저 어떡하죠? 아니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진짜 야동이 진짜 그건 판타지거든요 판타지 거의 SF 판타지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들도 여러 번에 걸쳐서 나눠서 찍는 거고 그걸 합치는 거기 때문에 시간 지속력도 그렇고 그 크기도 보세요. 일본의 남자 야동 배우가 몇 명 안 됩니다. 그 많은 일본 인구 중에서 그 몇 명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아주 맞아요. 특출난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말도 안 되게 큰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그 딱 그 평균은 그 야동에 나오는 사람들이 10분의 1이 딱 평균입니다. 10분의 1? 형 뭐 커졌다더니 조용히 따라와. 아니 10분의 1은 좀 그렇지. 아니 서양의 10분의 1이면 모르겠는데 조용히 따라와. 니들도 편해. 동양의 10분의 1. 조용 진짜 작네. 뭐 아니 임마 편하게 살자고 내가 그러는 거야. 나 혼자 잘 살자고 내가 이러냐 지금? 아 10분의 1은 너무하지. 3분의 1 4분의 1이면 모를까. 이제 와서 정직한 척이야. 보이지도 않고 다. 아니 근데 야동이라는 게 보다 보면은 결국엔 돌고 돌아 서 가장 베이직한 걸로 돌아오지 않아요? 그죠? 맞아, 맞아, 맞아. 그러니까 남편 언젠간 한번 또 다시 좋아지는 날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그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혼자 하는 게 더 만족스러울 때가 많아요. 그래요? 근데 이 여자분은 다른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내 남편이라서 나를 만족 못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지. 그래서 뭐 어차피 지나간 얘기긴 하지만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경험이 좀 있는 게 나아. 맞아요. 이게 만약에 진짜 첫사랑이랑 결혼하면은 진짜 이 남자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환타지가 엄청 커지더라고. 다른 남자에 대한 그게 막 어마어마하게 커지더라고. 그러니까. 그 수산 씨가 아버님이 첫 여자 수산이요? 네, 수산 씨 어머님이 나보다 이제 한 살 많으셔. 되게 일찍 나으신 거 아니에요? 수산이 엄마가 누나보다 한 살 많아요. 한 살 많아. 그래서 아빠 어머님이셔 수산이 어머님. 수산이 엄마라고 불러주세요 이제부터. 네, 그러세요. 아들 삼았어요. 그래서 그래서 결혼 기념일마다 이렇게 무신되는 거예요 어머니. 왜 울어? 아 억울해.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해서. 살다가 하는 인생. 그럴 수 있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와서 돌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네, 경험이 많아요. 아, 저는 이 사연자분이 야동에 완전 지금 폭 빠졌으니까 아, 남 야동만 보고 남편아 싫어 이러면 진짜 이게 부부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동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 내가 그냥 야동의 주인공이 한번 돼 보자 이러고 남편을 그냥 같이 한번 야동에 나오는 거 똑같이 따라해 보면은 그래도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근데 이미 이 여자분이 남편께 자꾸 소중하다고 그냥 이렇게 딱 낙인을 찍어버렸어. 자꾸 소중하니 그래도 소중하잖아요. 소중한데 어쩌겠어. 자꾸 아니요. 소중한 거는 건들면 안 되는데 아껴줘야 되는데. 그 바람 불면 날아갈까. 잘못하면 꺾일까. 크기는 진짜 어떻게 안 되니까. 답답한 일이지. 근데 이 배우들은 주사 맞고 수술하고 키워가지고 되게 일찍도 죽는다고 하시던데요. 그런 분들도 뭐, 있던데. 예. 이거를 이제 식단 관리나 이런 거 운동을 통해서 관리하는 사람들은 좀 오래 가고 그렇게 이제 외과적인 수술이나 아니면 주사 약물 같은 거 도움을 받아서 키운 사람들은 수명이 짧죠. 네. 그렇구나. 네. 일단 그 남편분이 일단 객관적으로 좀 작으신 것 같다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느끼셨으니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대신 남편분이 꼬추든 작지만 마음은 넓으신 것 같네. 이게 무슨 해결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가자고 이 새끼야. 어떻게 그럼 어떻게 네가 가서 뭐 키워줄 거야 엄마? 아, 그래서 너 마음이 넓은 나 진짜 밴댕이 속아 딱힙니다. 근데 고추가 작은데 마음이 넓기가 쉽지가 않아. 이거는 쉽지가 않다고. 아니 남편분이랑 다른 건 너무 잘 맞는 데잖아. 아, 차라리 이게 보니까 같이 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한데 같이 보는 거 같이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흥분을 해소할 맞아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잖아. 네. 그러면 또 하게 되더라고. 근데 이제 이게 포인트가 이 여자분이 야동에 빠졌다기보다는 남편분의 크기에? 객관적 위치를 파악하게 됐다라는 거. 이거 각성을 하게 됐다라는 거. 이게 가장 큰 포인트거든요, 지금. 이게 실력이 또 확 늘지도 않는데. 근데 이게 작아도 작으면 또 손이라는 것도 있고 혀도 있기 때문에 너무 그 성기에 성극 크기에 그거를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그래. 없거든요. 근데 이 남편분도 교회 청년 모임에서 만났다고 하잖아요. 아 그게 문제네. 그러니까 보니까 남편분도 좀 보수적인 스타일인 것 같아. 근데 이 여자분은 우연치 않은 계기에 이제 각성을 하게 된 거고 남편분은 내가 봤을 때 아주 정자세로 딱 정해진 시간 맨날 똑같은 코스로 딱 하시는 그런 타입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떻게 해드려야 되나? 우리 거를 찍어서 어떻게 보내드려야 되나? 우리가 하는 거를? 아니 우리 그냥 크기를. 자신감 얻으라고? 이분만 작은 게 아니다. 살 빼고 다 달라졌다. 아, 같이 묻지 마라. 같이 그러면, 묻지 마. 우리 남편이 그렇게 작은 건 아니고.
어떻게 용기를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해요? 뭐? 아 근데 저도 얼마 전에 약간 여기 털을 약간 속을 좀 정리됐어요? 속았어? 약간 수쳤어요? 아, 수쳤어. 뭘 수까이로? 그 숟가위 이렇게 하고 있잖아. 아 셀프로 했어요? 아 셀프로 그냥. 어 진짜? 아, 너무 이게 좀 풍성해진 것 같아요. 너무 아마존이었어요? 나도 커졌어. 거기 나도 좀 나와 있고. 아 털에 감자, 털에 그 풀숲 안에 들어가 있던 게 좀 나오니까 털이 얼마나 먹길래. 벌초했구나. 벌초했대. 저도 그래서 그 생각도 했었어요. 그 꽃이 라인 따라서 위로 일자로 밀어볼까. 멀리서 보면 그게 자꾸 길이로 보이지 않을까. 거긴 밀면 좀 커. 그건 진짜 커 보일 것 같은데. 착시로. 착시로. 멀리서 보면 엄청 길어 보이지 않을까. 아니 그건 진짜 효과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위에 털 없는 부분을 그려줘야지. 타투를 하거나. 그리고 배꼽 밑에다 털 좀 그리고. 그리고. 그럼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 줄 아냐고. 나 해볼래. 어떻게든 좀 커 보이려고. 우리 아내분한테 지금 우리 나름 대화가지고 위로가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될 것 같아. 진짜 아, 그럴 것 같네. 멀리서 보면 뭐 저게 다 길이. 근데 여자분은 엄청 긴 줄 알았는데 막상 뭐야 뭐 우리 이미 넣었으니까 뭐 그래도 목적 달성했으니까 그건 뭐 그 뒤에 후회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자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이 사연자분도 대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근데 대화를 해보는 게 좀 중요하죠. 대화는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아니 어떻게 얘기를 꺼냈지. 되게 막막하실 것 같긴 해요. 남편분이 좀 보수적인 스타일이고 이러면. 네. 근데 어떤 대화를 하실까요? 어떤 대화를 하실까요? 오빠 꽃이 너무 작아. 아니 그거는 어떻게 안 되니까 그러면 좀 더 자극을 다른 데서 오게끔 하면 되잖아. 그래서 좀 우리가 너무 정형화돼 있으니까 사실 대화하다 보면 작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너무 스킬이 없거나 그래서 재미없을 수도 있어. 행동 근데 자체가. 그거를 상대방이 기분 안 나쁘게 좀 해줄 설명이 있어요? 남편이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기도해? 기도하자고 하면서 고민을 얘기해? 뭐 이렇게 고민을 기도를 하면서 우리 남편이 너무 작아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양한 체위를 허락하시옵소서. 서로 손잡고 늘 같은 자세만 허락하셨던 지금까지의 생활에선 벗어나 주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세 가지 자세는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렇게 기도하자고. 어렵다. 어려워. 저는 골리앗을 만난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다윗이셨고 이 또한 주님의 뜻 안에 있사오니 이후에 다른 은혜를 허락하셔서. 왜 저렇게 잘해?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왜 잘했나요? 어릴 때 저 모태 시작이었습니다. 어쩐지. 야 이제 웃기려고 기독교까지 끌고 오겠다. 자, 자 어쨌든 뭐 남편분이 조금 보수적인 성향일 수 있으니까 말씀하실 때 좀 조심스러울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내가 친구들이랑 이렇게 이런 얘기를 좀 한다 여자들은. 근데 봤더니 내가 좀 만족을 못하고 조금 이런 게 불만족이 좀 있는 것 같더라. 근데 나는 나 자기랑 이런 거 솔직하게 좀 얘기하고 해결하고 싶어. 요 정도까지는 얘기할 수 있잖아. 맞아요. 그런 것마저도 무시하면 너무 답답한 남편인 거지. 대화가 이미 잘 통한다고 하시니까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혼자 하는 게 어쨌든 만족스럽다고 했잖아요. 그 만족감은 가져가면서 남편과의 횟수를 너무 줄이면 안 돼요. 그게 다시 극복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평균치는 좀 뭐 일주일에 한 번이든 그거는 약간의 의무감으로라도 해놔야 나중에 다시 불 붙을 때 좋더라고요. 네. 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내분 이렇게 된 거 어떻게 보면 평생 모르고 산 것보다 행복한 걸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맞아요. 근데 있잖아요. 꺼내놓고 해결책을 찾으면 그래도 네, 그냥 입 닦고 있는 거다 나아요 확실히. 네, 그거는. 난 꺼내놓고 그래서 꽃을 꺼내놓고 나도. 꽃을 꺼내놓고 객관적으로 뭐, 자 오빠 지금 이거잖아 지금 봐봐 지금 내가 손 이게 쑥 살 속으로 손 넣었는데도 이 정도 쭉 당겨서 지금 안 해. 기도하자 오빠. 보셨나이까 주님. 해결책 다 나왔네 뭐. 너무 늦게 아는 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아는 게 주님의 은혜일 수 있다라는 거. 더 뜨거운 사랑을 하고 싶다고 하세요. 네네네. 네. 자 그럼 광고 갔다가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질에 좋은 성분만 담은 먹는 질 유산균
Y존에 직접 뿌리는 락토질 미스트까지 여성의 질 속에 유익균을 키워야 면역력이 높아지고 건강해집니다. 탄력 있고 건강한 질을 위해선 여궁의 유산균을 함께 챙겨주세요. 네. 이제 시작해보세요. 바르고 먹고 뿌리고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건강해지는 여궁 3종 집중 케어로 Y존의 모든 고민을 해결해보세요. 네. 지금 본품 2+1 이벤트와 여궁을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신제품 질 유산균과 질 미스트를 함께 드립니다. 네. 상담문의 1588-5570으로 연락주세요. Y존 미스트도 있습니다. 예, 건조해진 Y존은 세균이 증식하기 딱 좋은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뭐 미스트로 향을 맡아보니까 살짝 허브 향도 나고 약간 시원한 향이 좀 나요. 피클리 향. 네. 우리 막 그런 거 먹잖아요. 뭐 장까지 함께 갑니다. 그런 유산균 먹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또 따로 질까지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유산균을 따로 드셔주셔야 돼요. 간혹 그거 먹는데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질 유산균을 따로 드셔주셔야 돼요. 네. 자, 여궁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여러분 드시고 뿌리시고 이제 좀 적응이 되시면 뿌리고. 이제 나중에 여궁까지도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Y존 관리 여궁에 맡겨주세요. 여궁이었습니다. 쉽게 깨지지 않는 강화 유리로 만들어진 크리스탈 딜도는 관리가 간편하여 완벽한 위생 처리가 가능하고 연인이 함께 사용 시 안쪽이 훤히 보이는 보다 색다른 시각적인 자극과 함께 묵직한 느낌의 오르가즘이 가능한 특별한 딜도입니다. 야동에서 많은 분들 보셨겠지만 가장 단순하지만 위생적이고 또 격렬한 사용에도 안전하여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형태의 제품입니다. 오늘 밤은 하드립스의 크리스탈 딜도로 좀 더 야릇하게 좀 더 강한 오르가즘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뭐래도 특별한 하드립스는 검색창에 하드립스를 검색하시거나 오뚜밤 팟빵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쉽게 오실 수 있으며 하드립스 전문 MD와의 상담 후 구매를 추천드립니다. 예, 이거 은근히 섹시하더라고요. 크리스탈 딜도. 네네. 예, 그냥 보면 뭐 글자 몇 개 써놓은 상패 같기도 해요. 맞아요. 예, 크리스탈이어가지고. 예. 진짜 이쁘게 생겼어. 네. 영롱한 게 아. 이거 진짜 방송국에서 주는 그 연애 대상 맞아. 우리 연말에 오뚜밤에 VI MVP 선정해가지고 저걸로 저거 글씨 새겨가지고 줘야겠어. 좋네요. 양각으로 새겨가지고 더 기분 좋게 여성 MVP한테는. 와. 네. 근데 진짜 오히려 이게 위생적이긴 하겠어요. 네. 실리콘이나 다른 것보다도 씻기도 편하고 그죠? 네. 그리고 그냥 테이블에 올려놔도 이거는 뭐 그냥 장식품인 줄 알 것 같고 그냥 맞아. 액세서리 몇 개 걸어놓으면 되잖아 그냥 맞아. 목걸이 같은 거. 근데 혹시 크리스탈이라 깨질까 걱정하시는데 이게 강화유리라 던져도 안 깨지는 정도래. 아. 강도가. 네. 정말 단단하구나. 그죠? 왜냐면 안전성 기본이지 이게 몸만으로 들어가는 거지. 네. 자 여러분. 자, 이것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 정말 신박한 제품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는 하드랩이십니다. 저희 팟빵 게시판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손쉽게 들어가실 수 있고요. 하드랩이 검색하셔서 찾아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드랩이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슐린은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연구를 거듭한 결과 인슐린 저항성을 극복하여 음식에서 섭취하는 당분들이 지방으로 축적되지 않도록 차단합니다. 좋은 보조제를 먹어도 몸 안에서 흡수가 되지 않으면 쓸모없지만 디슐린은 높은 흡수율을 보장하는 특허 공법인 FSP 공법으로 제조했습니다. 그리고 임산부와 수유부도 걱정할 필요가 없이 무부영제 공법으로 만들어져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는데요. 출산 후 붓기가 달라진 몸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현재 파격적인 1+1 이벤트 진행합니다. 디슐린과 건강한 아름다움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초반에는 진짜 안 빠졌거든요. 제가 대부분 다이어트 실패했던 이유가 초반에 내가 나름대로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도 많이 하는데 살이 안 빠지네. 아이씨. 맞아.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 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디슐린으로 이렇게 관리하면서 하니까 초반에 쫙쫙 빠지니까 일단 붓기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어트 욕구가 막 올라가는 거야. 동기부여도 되고 재밌고 다이어트가 그러니까 초반에 진짜 딱 이 멈춰있던 돌 구르게 하는 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초기에 정말 많은 도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드시면 또 꾸준한 관리까지 가능하고요. 자, 디슐린으로 여러분 붓기부터 빼시고 그 혈당 관리하시면서 건강한 다이어트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디슐린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실 거죠? 네, 안녕하세요. 40대 부부입니다. 아내와 부부관계 절차 문제로 갈등하다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습니다. 무슨 갈등이냐고요? 아내가 진짜 너무 깔끔을 떱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결벽증 수준이에요. 한 번 씻을 때 한 시간은 기본이고요. 매번 할 때마다 새 이불이어야 합니다. 아이들은 무조건 어디든 맡겨야 하고요. 솔직히 이런 거 저런 거 다 맞추고 언제 분위기를 잡겠습니까? 근데 와이프는 이렇게 준비가 되지 않으면 아이의 흥분 자체가 안 된대요.
저와 와이프 타협할 방법이 없을까요? 와, 이건 진짜 좀 힘들 것 같아. 그러니까 어. 얘 새 이불이라서 이불 새 걸로 사야 되나 했더니 그건 아니고 빤 이불. 빤 이불. 근데 봐봐요. 내가 지금 너무 흥분돼갖고 하려고 하는데 잠깐만 나 씻고 올게 하는데 한 시간 있다 오면은 잠들지. 이거 다 빠져요 기분. 그죠. 다현 씨가 그 몇 번 샤워 시킨 다며 한번 관계할 때 남자친구한테 한 세 번씩 샤워 시킨 다며 부위 바꿀 때마다 샤워 시킨다고. 말하고 말지. 아니 근데 이렇게까지 깔끔 떠는 사람하고 혹시 뭐 사귀어 봤거나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없었어요. 이렇게까지 깔끔 떠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는 일단 깔끔 떠는 사람이 절 만나질 않겠죠. 저도 무슨 말이야. 아니 기본적으로 깔끔 떠는 사람이 이렇게 수염 있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저는 약간 깔끔 떤다기보다는 좀 독특했던 게 자기 걸 엄청 씻고 와. 자기 걸 엄청 씻고. 그리고 거기에 이불을 못 하게 하는 여자. 아니 되게 깔끔한데도 거기 이불 못 대게 하는 여자. 그런 사람이 있어. 나 생각났어. 사귄 건 아니고 나이트에서 만난 누나였는데. 난 괜찮은데 안 나는데 자꾸 자기 냄새가 난다고 하다가 씻으러 가는 거야 자꾸. 맞아. 안 나는데 그런 여자들 있어요. 근데 몰라 그게 뭐 하면 트라우마가 있었나 봐. 난 괜찮은데 조금 나도 오늘 어차피 오늘 한 번만 할 거니까 참고할 수 있거든. 근데 계속 저도 그런 사람 봤어. 중간에 내가 좀 쌀 것 같아가지고 살짝 뺐더니 왜 내 냄새 나서 그래? 그런 좀 상처받은 적 있나 보다. 누가 한번 얘기를 했나 보다. 그리고 아니, 그런 말 그러니까, 하던데요. 와, 완전 차갑게 식어가지고. 식지. 맞아. 그리고 나는 냄새가 안 나는데 자꾸 자기는 냄새가 난다고 하는 여자도 있더라고. 자기 코에만 나는 경우도 있어요? 뭐 후각이 예민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네. 보통 자기 거는 자기가 잘 안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죠? 저는 유난히 제가 나 오늘 좀 냄새가 나는데라고 할 때 이제 생리하기 직전에 약간 저 스스로 약간 이상한 냄새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예민해져서 못하게 하기는 하거든요. 입으로는 못하게 하고 괜히 계속 신경 쓰이고. 근데 그거 말고는 이렇게 막 깔끔 떠는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 없어요. 오히려 더러운 사람을 좀 많이 만나봤는데. 자기 몸 깔끗하게 하는 거야 뭐 그래. 어떻게 참아보겠는데 주변 환경까지 다 세팅이 돼야 관계를 갖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지. 그리고 제일 힘든 거는 아이들을 맡겨야 되는 거. 이거 어떻게 새벽에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정말 군대 처럼 해야 돼요. 그 장롱 안에다가 세이블 딱딱딱 켜켜이 쌓아놓고 그다음에 내가 애들을 어디 맡기고 올 테니까 그 사이에 씻고 있어. 뭐 이렇게 해서 완전 시스템처럼 돌아가지 않는 나는 맞아 힘들어 이거.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차 안에서 올라오기 전에 야동 한 편 때리고 흥분도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쉽지가 않지. 남편 수명 단축되겠다. 힘들어서. 네. 그러니까 뭐든지 적당한 게 좋은데 이 아내분은 조금 이런 부분에선 유난히 심한 것 같긴 하네요. 호텔 가면은 조금 절차가 간단해지겠다. 호텔 매번 가면. 또 호텔 갈 수도 그렇지. 없는 노릇이겠죠. 집에서도 사실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런 결벽증 있는 분들이 호텔 안 가신 분들이 있어요. 호텔도 안 가 또. 남의 뭐 남이 해주는 거잖아. 그게 깨끗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요. 거기는 수건 안 쓰신 분들 있고 샤워기. 어쨌든 공용이니까 그걸 다 새 걸로 쓰지 않잖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저 건조기가 나온 이후로는 이불 같은 거 빨기 쉬워졌잖아. 한 다섯 개 정도만 쭉 해놓고서 그 침구류까지는 그래 괜찮아. 침구류는 어차피 늘 관리하는 거니까. 근데 애들이 그 없어야 된다는 거는 그러니까 애들 잠들어도 불안해서 못 한다는 거잖아. 아마 여자분의 부모님께서 약간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딸이 보거나 할 때는 뭐 안 된다거나 이런 강박관념을 좀 심어주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성적인 거는 조금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확 개방적이지 않으니까 그런 교육이 좀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은 너무 또 애들도 깔끔하게 키우니까 맞아. 너무 깨끗하게만 키우니까 애들이 면역력도 안 좋아지고 약간은 더럽게 키울 필요가 있어요. 그 맞아. 동물 반려동물들도 맞아. 너무 사랑해가지고 너무 오냐오냐 하고 너무 깨끗하게 키우면 애들이 허약해진다 그러더라고. 맞아요. 하물며 그런 개 고양이들도 그런데 사람 더 그럴 거 아니야. 정영진 씨 같은 경우 일부러 그렇게 키운다며 애가 그래서 뭐 떨어진 거를 주워서 먹으려고 그러길래 막 달려가가지고 혼내면서 야 너 그냥 먹으면 어떻게 후 불고 먹어야지 그래서 짜증을 막 냈다고 자기가 불고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렇게 약간 좀 스터분하게 키워야 사실 사회에서 적응하기가 좀 편하긴 한데 맞아. 어때 제가 봤을 때 민기 씨가 조금 그래도 심하진 않지만 약간의 결벽증 특히 차 관리하는 거 보면 약간의 결벽증이 저는 있거든요. 좀 깔끔한 게 좋기는 한데 그래도 뭐 꼴렸을 때는 차만 아니면 상관없어요. 차에서도 해요? 해요? 차에서는 안 합니다. 차
올려도? 민기 씨는 차 한정이구나. 왜냐면 차에 요즘에 시트가 여기 사이가 이렇게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런 데 사이에 진짜 뭐 정액 들어가거나 하면은 방법이 없어. 그래서 과자도 그런 상상을 보통은 안 하는데 그죠? 맞아. 나는 너무 싫어. 아 그래요? 그리고 왜냐면 이게 저는 또 그 가죽 시트로 해가지고 그리고 또 밀릴까봐 이렇게 막 잘 쓰라고 하면 약간 땀나고 그래서 차에 사는 게 불편하지 않냐? 근데 나는 되게 좋은 좋아? 네. 차만의 또 그런 매력이 맞아. 있으니까 어, 그래요? 네. 나는 솔직히 말하면 차에서도 태어나서 딱 두 번밖에 안 해봤어요. 네 차 아니었죠? 진짜요? 어, 맞아 내 차에서 내 차 아니었어 어. 그래 민기 그리고 이제 차에만 다른 데서 안 그런데 차에서만 유독 그렇게 하는 어, 남자들이 있어요. 유건이는 차에 탈 때 당연히 신발 벗고 타는 거라고 알고 있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들 그냥 농담인 줄 아시더라고. 어. 유건이 친구 타면은 신발 벗으라고 하면 걔가 차에서 신발을 왜 벗냐고 우리 아들한테 물어보면 아빠 차에서 신발 벗는 거 맞지라고 저한테 물어보고.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그 아니 괜찮아 친구한테까지 그렇게 못하니까. 그래서 얘가 발을 들어갔고 앞 시트에 흙이 묻으면 아. 우리 아들이 이제 빨리 물티슈를 달라고 합니다. 닦아야 돼. 전민기 차에다 막 음료수 그럼 제일 좋겠네. 제가 언젠가 한번 어, 컨텐츠 찍을 거예요. 민기 씨 차에서 쿠쿠다스 먹기 이런 거. 누나는 머리 안 감은 경우는 절대 못하지. 막 가서 비비고 그래야지. 어, 야 진짜 깔끔하게 관리하네. 차 나 실내는 진짜 깨끗해. 야 알겠습니다. 언제 한번 바, 어. 담배 피면서 쿠쿠다스 한번 먹어야지. 제발 내가. 제발. 어. 그거는 형이어도 안 되지. 그건 아무도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 어. 남편분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어. 이거 사실 결벽증은 답이 없어요. 잘 안 고쳐져. 평생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깔끔하게 맞춰줘야 돼. 맞춰주는 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맞춰줘야 돼. 아, 사실 오빠 우리가, 말대로 진짜 새 이불을 몇 개씩 준비를 해놓고 어. 어, 약간 시스템적으로 움직여야 덜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요. 어. 이 부분은 급으로 한 적도 한 번도 없겠다, 그렇죠? 그렇죠, 절대 안 되지. 아. 급으로 안 되지. 그분 컨이 씻어야 되니까. 이런 거 다 안 되고. 급으로 어. 하는 게 진짜 좋은데. 맞아. 어. 근데 한때 씻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서양인들이 그거 한국 사람들 그거 씻고 하는 거 되게 이상하다고. 어. 맞아. 어. 아니 나는 어. 어릴 때 영화 보면.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시작하잖아요. 그거 섹시하지. 네, 옷 막 벗어가면서 줄줄이. 어.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 상상을 못하잖아. 무조건 씻어야 되잖아요. 그러고 어. 들어가더라도 씻고 해야죠. 어. 그러고 막 키스하고 들어가. 하다가도. 그리고, 어. 그리고 제가 무슨 쇼츠를 봤는데 서양 남자랑 결혼한 한국인 여성분이었는데 남편이 아침에 눈 뜨고서 치카도 안 하고 그냥 막 뽀뽀를 하더라고. 어. 그거 할 수 있어요? 하다 보면 또 괜찮아져요. 아,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문제는 지금 남편분이랑 하시냐고요. 아, 뭐 그런 걸 몰라. 그럼 누구랑 했다는 거야? 아니 형님 알면서 뭘 그런 거 물어. 네. 어 그래요? 키스, 어, 치카 안 하고도 난 치, 아, 나는 솔직히 치카 안 하면 키스를 안 해요. 저도. 아니, 나도. 치카해도 키스는 안 하잖아요. 지금. 안 하, 지금도 안 지금도 안 하긴 하는데 어쨌든 저는 옛날부터 아 치카 안 하고 키스 못 하겠더라고. 저도 아. 모닝 섹스를 해도 키스는 못 하겠더라고요. 어. 그래서 약간 이렇게 아. 피하고 막 그래. 근데 확실히 한국인들의 위생 관념이. 그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높은 수준인 것 같긴 해요. 그 물, 좋은데 어. 좋긴 한데 물을 넣고 좀 물로 가그라고 하면 되는데 아침에도 그럴 건 그냥 치카를 하지 어. 물 가그만 그거 깬다니까 분위기가 그게 그래 네. 그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인 거지 이거는 어. 나는 이렇게 아침에 양치하고 치약 냄새 나는 거 키스하면 되게 좋던데요. 어. 그치 양치하고 나서 하면 상쾌하지 아침에는 어. 그러니까 이게 제가 여자친구 냄새를 맡는 거는 괜찮은데 어. 제가 냄새가 나는 거를 그죠 아, 보통 그래 보통 그래 어, 맞아 그치? 맞아요 맞아 내가 나는 것 때문에 신경 쓰이는 거지 상대방 거는 오히려 또 막상 나면 어. 그럴 수 있지라고 또 받아들여져요 그런가 네 아 민기 씨는 상대방 나는 냄새도 절대 안 나면 좋죠 깔끔하면 아, 좋죠 안 나면 이제 당연히 좋지 아니, 물론 나도 뭐 그것 때문에 막 얘를 헤어지고 그러진 않겠지만 살짝 입냄새 나면 또 미주신경 실신으로 막 쓰러지거나 토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이렇게 깔끔한 척을 해 어. 차도 그렇고 왜 그래 아니 치카 좀 하고 하면 안 되나? 심각해 오빠 아니 그러면 그래요 그럼 차에서도 하고 세차하면 되지 왜 그래 어 형 그 딱 그게 필요해 딱 그게 그러니까 뭔가 한번 좀 더럽혀지면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그래 야 백신 왜 맞냐 그러니까 나랑 장원이 형하고 한번 이렇게 그러니까 너랑 나랑 어. 둘이까지 어. 우리 강아지까지 태우고 민기 차 한번 타자 그래 그렇게 해서 어. 한번 딱 내려놔야 돼 내가 봤을 때 둘이가 똥 한번 싸면 내가 봤을 때 민기도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 그래 오래 민기가 똥 싸면 내 차 형이 사야지
난 무조건. 야, 닦으면 되지. 아니, 고소합니다. 진짜 상상하기 싫어. 아니, 저거는 진짜 다 저 안 돼. 안 되는 거야. 걔는 아무튼... 절대 못 해요. 어... 걔는 안 돼. 그럼 안 되겠다. 내가 싸야겠다 그냥. 아니 그 민기 씨한테 한번 물어보자. 비슷하니까 왜 그런 것 같아요? 이유가 있어? 나는 절벽증은 아니거든. 나는 차 실내가 더러운 것만 싫어하지. 그러니까 집은 또 그렇게 거야? 엄청 깨끗하진 않아. 그냥 어. 이유가 없어요? 근데 차를 딱 탔을 때 그 깨끗하면 좋지 않나? 난 차가 더러운 막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내가 그 겉에는 그래도 좀 견딜만해요. 근데 아, 실내는 좀 힘들어. 그래서 사람마다 틀려요. 실외 다 깔끔하게 맞아,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실내만 깔끔하게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실내는 그지 같은데 실외만 또 관리하는 사람이 있고 비닐 절대 안 뜯잖아. 저 그래서 가끔 가다가 운전하다 담이 올 때가 있는데 이렇게 운전하다가 딱 봤는데 정민여가 여기에다가 뭐를 버리고 간 거야. 이 옆자리. 그럼 그걸 내릴 때 빼면 되잖아. 그거를 신호 걸렸을 때 아, 빨리 치워야 돼서 치워야 눈에 안 보여야 직성이 풀리는구나. 그러니까 저 아주 약한 정도의 결벽증인데 저것도 고치기 저렇게 힘든데 아내분 정도의 결벽증은 이거는 절대 쉽게 고칠 수 없어요. 결벽증은 쉽지 않아. 어쩔 수 없어요. 남편분이 좀 맞춰주는 수밖에 없고 씻으면서 하자 그러면은 또 안 들려나? 씻으면서 그거 괜찮네. 깨끗하게 씻으면서 이제 깨끗하게 씻으면서 하면 돼. 물 뜯긴다고 하려나? 물에 있는 또 이게 세균이나 박테리아 증식 또 화장실이라는 이 공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방도 사실은 다 세균이 있고 한 건데. 아니 근데 그거 객관적인 게 아니라 자기만의 정서적 문제이기 때문에. 맞아요. 다현 씨도 안 씻고 하면 병을 물까 봐 그랬다는데 씻는 거랑 병 없는 거랑 크게 상관없어요. 보통 이제 혈액 안에 있거나 이제 안에 있는 것들 때문에 걸리지 사실. 그리고 내가 지금 확 올라왔는데 한 시간 동안 안 나오면 진짜 짜증날 것 같아. 네. 알겠어. 그럼 오라는 거의 안 하신다고 봐야겠네요. 아, 아예 안 하시겠지. 안 할 것 같아요. 오라리 뭐예요? 아유. 아유, 이게 차라리 그냥 아예 세게 그냥 딱 물려버리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왜 그래요? 뭐하러? 그럼 확 무너지지 않을까 그냥? 이미 베린 몸 이렇게 되면서? 잘 때 그냥 한번 하면 안 되나? 안 되나? 아. 야, 부부 사이에도 그러면 또 그거 안 되지. 원하지 않을 때 했다고 또 싫어하실 것 같은데? 네. 어렵다. 진짜 답이 없다. 진짜. 아 이게 제일 해결하기 힘든 사연이다 이게. 그냥 진짜. 씻는 시간만 아 자기야 이거 너무 내가 맞추기가 힘드니까 한 시간에서 뭐 10분씩만 줄여보면 안 될까? 이렇게 좀 해보면 시간? 안 되나? 네. 이런 그냥 병원이 제일 그죠? 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아니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해야 돼. 하는 날을 정해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운동을 하고 온다든지 하여튼 그 타이밍을 맞추는 수밖에 없어 이거는 타이밍을 맞추는 수. 남편분이 조금 인내심을 갖고 어차피 뭐 어떡하겠어요. 아이도 낳고 지금 다 했는데. 그리고 아이도 어디다 맡기겠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만약에 이웃한테 맡기면은. 아, 저 집 오늘 하는 날인가 보다. 그치. 눈치 다 채고. 그니까. 이거는 뭐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부부분들이 솔직하게 이거에 대해서 난 좀 힘들다. 조금씩만 좀 줄여나가보자 해가지고, 긴 호흡으로 조금씩 고쳐나가는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건 어때요? 방이 세 개라고 쳐. 그럼 한 방은. 무기인실로 만들어놔. 그거 하는 방으로 세이블 싹 깔아놓고 미리 세팅을 해놓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지. 그 방은 딱 그거 할 때만. 그리고 끝난 즉시 세이블로 싹 교체해놓고. 왜냐면 이 여기에 또 세이블을 막 하고 하면 또 그거 시간 걸리니까 거기 아예 깨끗하게 세팅을 딱 해놓는 거야. 섹스방 그 시간이라도 좀 줄이게. 그런 식으로. 약간 왜 설거지 같은 거 미리 이렇게 물 부어놓는 것처럼. 거기는 조명도 조도도 이렇게 돌려서 미리 약간 준비해놓으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아니면 섹스 자체를 그렇게 즐기지 않는 분이 아닌가?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는 걸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래? 근데 뭐 아이도 낳고 뭐 이렇게 하긴 한다니까 한 시간씩 씻는다는 얘기는 본인도 하고 싶으니까 한 시간씩 씻을 거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아예 없진 않으실 것 같아. 아니, 본인도 얼마나 귀찮은 일이야 이게. 하기 싫어가지고 샤워 화장실 들어가가지고. 핸드폰 하고 시간 때우고 나오시는 걸 수도 있다. 이 정도면 지쳤을라나 막 이러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 그러는 거를. 네, 알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연인 것 같은데 일단 뭐 최대한 응원해드리고 싶고요. 오랜 시간 좀 이렇게 아내분하고 조금씩 타협해 나가시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이 사연자분의 고충은 저희가 10분 이해합니다. 네. 진짜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메일 항상 열려있으니까요. mjand1999@naver.com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하드레빗의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자, 저희는 다음주에 더 뜨거운 사연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주에 만나요. 안녕.